안녕하십니까. 영재아 씨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치볼드 맥클리시의 아르스 포에티카라는 시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영어에선 좀 낯선 단어의 느낌이죠. 아르스 포에티카 하면 라틴어인 것 같고요. 아트, 그러니까 기법 같은 느낌의 단어인 것 같고, 포에티카는 포에틱스, 시학의 옛날 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시학, 시 이론, 또 시의 기법, 이 정도로 한국어 의미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치볼드 맥클리시는 시인이기도 하고 극도 꽤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작가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스코틀랜드계 미국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도 하셨고 잠깐 동안 변호사도 했다고 하네요. 1932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하셨고요. 정치적인 활동, 정부 기관에서 좀 일을 하셨나 봐요. 국무차관도 하시고 유네스코 파리 주재 미국 대표로 뭐 지내기도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대체로 시풍은 개인적인 서정시가 많고요. 정부 기관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민주주의나 자유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보이면서 시에 녹아낸 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룰 아르스 포에티카 이 시는 378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이 시는 원래 로마 시인, 옛날 시인 중에 호러스라는 사람이 이런 동일 제목의 시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고 맥클리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재해석한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점은 시는 뭔가 막 설명하고 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용이나 어떤 팩트보다는 이미지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요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짤막짤막한 3년 정도의 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마찬가지로 한글 번역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눈은 영어를 한번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의 기법, 아치볼드 맥클리시. 시란 동그란 과일처럼 명백하며 침묵해야 하며 엄지손가락의 오래된 목걸이처럼 무언이 되어야 하며, 이끼가 자란 여다지창 선반의 다른 돌처럼 조용하며, 실한 새들의 비행처럼 말이 없어야 한다. 실한 달이 떠오르듯 제때 가만히 있어야 한다. 잔가지 가지마다 밤이 얽힌 나무를 비추는 달처럼 떠나며, 마음속 기억 기억을 겨울 뒤의 달처럼 떠나며, 실한 달이 떠오르듯 제때 가만히 있어야 한다. 시는 동등해야 한다. 진실이 아닌 것에 모든 슬픔의 역사를 위해 텅빈 출입구와 단풍잎, 사랑을 위해 기울어진 잔디와 바다 위두 빛, 씨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좀 핵심을 팍팍 찌르는 느낌이 있고 간결 명료하죠. 군더더기가 상당히 없고 에즈라는 직유의 표현으로 씨란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한 핵시 한번 살펴볼까요? 1년의 첫 두행입니다. 아이쿠. A poem should be palpable and mute as a grove of fruits. 지금 1년의 구문은 as, as, as. 이렇게 as 세 개가 뭐처럼 표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한 행이 더 있네요. 여기서 as는 모두 다 like처럼, 뭐뭐, such as, 뭐뭐처럼입니다. 시 한편은 should be 되어야 합니다. palpable, 감지할 수 있는, 손에 만져지는 뭐 이런 느낌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비슷한 유형의 단어로 tangible. 앞에 in 붙으면 반대말이 되고, 만질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되고, 없으면 볼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펠퍼블도 비슷한 단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질 수 있는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명백하며라고 표현한 겁니다. 분명하며, 뚜렷하며, mute. 이렇게 볼륨을 줄일 때 mute라 그러죠? 조용히 하는, 말이 없는, 말이 없어야만 한다. glowed fruit. 둥그런 과일차. 동그란이라는 단어를 서클이라고 안 쓰고, 아니면 서큘러라는 단어를 안 쓰고, 글로브를 쓴 건, 글로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구 구체, 그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뭐온 세상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그란 과일, 그거를 확대 해석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간에 있는 존재들, 그런 것처럼 명백하고 침묵해야 한대. 그 다음 두행 볼까요? Dumb as old medallions to the thumb. Dumb, 말이 없는 벙어리의, 뭐 이런 뜻이죠. 제가 무언이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벙어리는 조금 단어가 약간 과격한 느낌이 있어서요. 모처럼 올드 메달리언. 메달리언 하면 메달에 리언이 붙은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 메달 모양이 어떤 장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뭐 금메달, 은메달 할때그 메달에 보석이나 목걸이 같은 것들. 메달 모양이니까 좀 크니까 목걸이일 장신구 가능성이 뭐 높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있는 오래된 장신구처럼 조용해야 된다. 그 다음 또,
오륙행 보겠습니다. Silent as the sleeve on stone of casement ridges where the moss has grown. 또 침묵해야 한대요. Silent 해야 됩니다. 뭐처럼 sleeve on stone. SS 이렇게 라임을 다 맞추는 느낌이 여기도 있네요. 그죠? 돌이긴 한데 sleeve는 소매죠, 소매. on은 wear의 과거분사이고 입다라기보다는 여기는 달아 없어지다, 오래되다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소매가 없어진 돌인데요. 이렇게 돌이니까 뒤에 보면은 선반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bridges라고. 그러니까 선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옷의 소매라기보다는 그래서 선반의 달은 달아버린 그 선반 보호용 돌처럼 뭐 이런 느낌의 슬리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돌이냐면 케이스먼트 리지스도 웨어 이하가 이제 리지를 꾸며주는 것 같죠? 케이스먼트는 이렇게 여닫이 창문을 얘기해요. 창문에 있는 선반, 창문이 있고 그 밑에 창틀의 선반 같은 거를 리지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닫이 창 선반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근데 그 선반은 어떠냐면 where the moss has grown. 시간이 오래돼서 the moss 이끼가 컸나봐요. 여기 있는 공간은 계속 사람이 생활하는 곳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시간이 오래도록 방치되거나 유지되던 그런 공간의 이미지를 지금 떠올린 것 같죠? 그래서 다 묶어서 보자면 이끼가 자란 그 여닫이창의 선반에 그 보호용 있는 달아 없어진 돌처럼 조용해야 된다. 뭔가 오래됐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돌은 딱히 그렇게 중요한 소재가 아니잖아요. 생활하면서 아니면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차적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처럼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게 시계 아니냐라고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7-8행 볼까요? A poem should be wordless as a flight of birds. 또 다른 문장인 것 같아요. 또 시라 함은 wordless, 말이 없어야 된다. 새의 비행처럼. 새들이 보통 앉아있을 때 지적이고 날아다닐 때는 이렇게 우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 비행은 하되 조용한 존재로서 뭔가 울림을 전달해줘야 된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여일련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단어는 mute, dumb, silent, wordless. 이 단어가 좀 맥락이 통하는 단어죠, 그죠? 시적 화자가 그럼 시가 무엇인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출제자의 입장이라면 요 네 개를 놓고 다른 형용사 하나를 딱 놓은 다음에 어감상 다른 분위기의 단어를 묻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볼까요? 아이씨야. A poem should be motionless in time as the moon climbs. 비슷한 맥락의 표현입니다. 쌍관식 느낌이네요. A poem should be, 또 마지막 7-8행에 A poem should be motionless. 똑같이 얘기하니까요. 이 시는 또 motionless, 움직임이 없어야 된대. 가만히 있어야 된대. 제때, in time. 그럼 여기도 예제는 뭐처럼겠죠? 달이 떠오르는 것처럼 제때 조용히 있어야만 한다. climb이라는 동사 쓰는 게 좀 재밌습니다. stay라는 동사는 안 쓰고 오르다의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유추를 해봅니다. 상상해 보죠. Living as the moon released, twig by twig, the night entangled trees. 오륙행에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병렬구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사행과 오륙행이 twig by twig, memory by memory 이렇게 된 거 보면 living 분사구문으로 맞서요. 떠나며, 그죠? 시가 떠나면서 뭐처럼 달이 released. Release는 자주 나오는 단어, 산문이나 운문이나 또 문학작품이 아니더라도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세 가지 뜻으로 기억해요. Release는 가장 대표적인 뜻으로 Liberate, 뭔가 자유롭게 하다, Set Free,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고 기체를 풀어주게 되면 뭔가 배출하다, 방출하다 이런 느낌, Emit라는 단어 있죠. 정보나 사실을 풀어주게 되면 Announce, 알리다, Inform 이런 단어 있죠. 그러니까 풀어주다, 배출하다, 알리다 이렇게 세 개의 느낌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단어가 Release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릴리즈는 배출, 방출의 느낌일 것 같아요. 빛을 보내다의 느낌으로. 그럼 뭐를? 지금 목적어가 나와 있는 형태예요. 사행이. twig by twig. 가지, 가지마다. 잔가지죠? twig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지가 뭐 branch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얇은 가지들을 twig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가지마다, 이건 부사구고 무엇을? night entangled trees. 밤, entangle. 탱글만 쓰게 되면 뭔가 어지러움, 얽혀있음, 꼼짝 못함 이런 어감의 단어예요. 얽혀있는이 제일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밤이 얽힌 나무, 어두운 때인 것 같아요. 어두운 때 가지마다 밤의 분위기가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 달에 의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시적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가지마다 밤이 얽힌 나무를 달이 비추는 것처럼 떠나면서 독창적인 표현 같죠? 그냥 달빛에 나무가 비치는 것 뿐인데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네요.